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자녀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아닌 내 의지와 욕망과 유익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정결하고 거룩함을 더딛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영과 진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희망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장 넘어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고 더욱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울리며 감동이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신 줄 믿사오니 그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